코로나19 이후 전 국민이 주식에 투자하는 시대, 그 중에서도 2030 MZ세대의 투자 열풍이 거세죠. 요즘 이 MZ 투자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만드는 계좌가 있다고 하는데요. 6개월 만에 140만 명이 만들었다는 바로 그 계좌, 중개형 ISA 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르면 손해니까 다들 집중 집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흔히 ISA라고 불리는 계좌의 개설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출시된 ISA는 예적금이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계좌인데요. 출시된 지 5년 가까이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기존의 ISA 계좌는 금융상품을 선택하거나 전문가에게 자금 운영을 맡기는 투자만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2월 ISA 계좌를 통해서도 직접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ISA가 출시되었습니다. 기존의 ISA보다 새로 출시한 중개형 ISA가 더 좋은 건 알겠어요. 그런데 왜 주식 거래를 위주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까지 증권계좌에서 중개형 ISA로 갈아타야 하는 거냐고요? 바로 금융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 때문입니다. 현재는 예적금, 펀드 등을 통해 얻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수익의 15.4%가 세금으로 부과되고 있어요. 하지만 ISA 계좌를 통해 발생한 금융소득이라면 계좌에 따라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선 9.9%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거든요. 예적금이나 펀드가 아닌 주식에만 투자하고 있어서 비과세 혜택이 크게 필요 없으시다고요? 물론 주식으로 번 돈에는 세금을 안 매기고 있긴 하죠. 지금은요. 현재는 주식을 사거나 팔 때 증권 거래세라는 명목으로 0.23%의 아주 적은 세금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는 달라집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주식을 통해 벌어들인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돼요. 물론 연간 5천만 원 이상을 번 사람에게만 22%를 부과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 모두 2023년에는 주식 고수가 돼서 1년에 5천만 원 이상씩 주식으로 벌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이런 세제 개편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형 ISA 계좌로는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도 좋은데 아직 2023년이 되려면 한참 남았지 않냐고요? 3년 안에 아무 때나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혹시 배당 주식에 투자 중이라면 지금 당장 ISA 계좌를 만드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일반 증권 계좌에서 배당 수익을 받으면 15.4%의 세금을 떼가지만 중개형 ISA 계좌에서 배당 수익을 받는다면 계좌를 해지할 때 한 번에 과세가 되는데 그때 일정 금액에 한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 기존의 증권 계좌에 있던 주식을 ISA 계좌로 이체할 순 없어요. 발빠르게 중개형 ISA 계좌를 만들어 미리 그 계좌에서 주식 매매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당장 중개형 ISA 계좌를 만들고 싶은데 유의해야 할 사항은 없냐고요? 당연히 있죠. ISA 계좌가 서민들의 자금 형성을 위해 만들어진 계좌인 만큼 최소 유지기간과 연간 최대 납입 가능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은 계좌를 유지해야 하고요. 연간 최대 납입 한도는 2천만 원, 총 누적 납입 한도는 1억 원이에요. 다만 한 해에 2천만 원 미만의 금액을 납입한 경우 납입 한도가 다음 해로 이월되기 때문에 총 1억 한도 내에서는 계속해서 납입이 가능합니다. 2023년엔 주식 투자로 5천만 원 넘게 벌 예정인 우리 썸 구독자분들도 중개형 ISA 계좌 개설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편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신다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